동국대학교 신임 총장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갖고 저마다의 학교 발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불교 종립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학교를 세계 대학 반열로 끌어올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의 권학이란 유례없는 학교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동국대학교 차기 총장직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20대 총장 후보군 압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후보자 소견 발표 생중계 현장.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은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서 향후 4년간의 학교 발전 비전과 함께 공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인기 내 국내 대학 순위 5위, 발전기금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후보별 특색 있는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일한 이공계 교수인 임중현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이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 대형 연구과제 수주와 매주 한 개 기업 간담회 3명의 기부자를 연결해 발전기금을 1,000억 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불교 정신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3대 사학의 반열에 꼭 올려서.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이비리그 대학 성공 배경은 자율 분권과 책임 운영이라며 학과 운영과 인사, 예산 편성 등 학교 행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중반 평가를 통해 필요한 책임을 지겠다며 연봉은 108만 원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에서는 총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과연 그 정도의 돈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영업사원처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대외협력처를 중심으로 한 모금 조직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불교 교육과목 표준화 등 건학인형 구현 사업에 활발히 참여 중인 윤재웅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불교문화 국제공유 프로그램 등 종립대학 위상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수도권 병원 신설과 사이버대학 유치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불교 관련 다양한 국책사업 및 민간 지원사업 유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종립대학교의 위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최응렬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며 대기업 기금 유치와 불교학술원 정각대학 설치 등 수익 다각화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대학 평가에 100위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의도고요. 그 다음에 5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 5위 이상 올리겠다는, 그래서 그레이트 동국 101대 1대 5 비전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재임에 도전한 윤성희 전 총장은 지난 임기 동안 내부 시스템을 다지고 남은 에너지를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과와 기업을 매칭해 장학생을 지원하고 불교적 소양을 보유한 인재로 성장을 돕는 산학불사 1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개교 120주년인 2026년에 동국은 120개의 기업과 연결된 대학, 그리고 120개의 국내 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그리고 1200억의 외부 연구비 규모를 가진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미래 비전을 이끌 20대 총장은 내년 1월 초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